I'm sleeping,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Wow. 와, 야, 이거 파란색에서 냄비 나오는 거였어. 오, 좋다. 아, 이게 스피커야? 오,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마당이나 정원이나 옥상에 이렇게 오픈해 놓고 쓰는 거예요. 비 맞아도 녹슬지 않아요. 여기로 소실에 잠겨놓고 밤새나도 구름 밑에서 녹슬어지는 곳. 와, 얘 봐라. 385만원. 와, 생각 되게 비싸다. 어, 얼마? 385만원. 우와, 이거 봐, 진짜 귀여워. 어, 와. 아, 이 제품은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제품이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아. 멘션이나 아파트에 난간 대신에 이 제품을. 아. 안 되거든요. 네, 네. 무조건 베란다 바깥쪽에 철제 난간이, 네, 네. 철제든 뭐든 난간이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아, 아, 저런 그립 하나 예쁜 거 걸어놓고 싶은데. 내가 그려줄게. 저 따라 그릴 수 있겠다. 저번에 솔직히. 부정마루 가볼까요? 아니. 아까 그렇게 봤잖아. 마루. 다른 마루도 봐야지. 근데 아까 그런 짙은 게 좋아? 아니면 이런 게 좋아? 짙은 거? 엄마, 그럼 페인트 엄마 칠하는겨? 엄마가 왜 칠해? 사람을 시켜야지. 엄마 페인트를 어떻게 칠해? 내가 칠하는데? 집을 망쳐야 되겠어? 너무 망쳐. 내가 페인트 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출시 예정이고요. 아, 네. 친구들 출시되어 있어요. 얘네가 네. 타일도 아니고 정확하게 자재가 뭐예요? 강 마루예요? 마루인데 네. 이제 타일 느낌을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무예요? 나무. 앞으로 있어요. 얘는 한 평당 25, 7 생각하면 된다고요? 저희가 공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와, 하루 종일 저 안에도 운동할 수 있겠는데? 몇 마리를 키우면 이게 필요한 거야? 응? 이거 우리, 다, 이거 사선 그 바깥에 넣으면 좋겠다. 길고양 근절이 먹게. 엄마 사실은 이거 놓고 싶어. 엄마 한번 놓고 싶어. 집에 놓고 싶어.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완전 좋고. 집에다 놓으면 엄마 맨날 하지 마세요. 안방 욕조에, 욕실에도 놓고 싶었어. 한번 들어가 보자. 요거 한번 들어가 봐. 이런 거에 먹으면 돼. 와, 너무 좋아.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올릴 수 있죠. 편하게 올라오십시오. 네. 예. 마음대로 밟으셔도 돼요. 바닥재니까요. 이게 가장 광폭 제일 넓은 거예요? 사각마루로는 이번에 네. 나오는 신제품이에요. 아. 600에 1200 사이즈로 나오는 로카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으로 올 가을 정도쯤에 새롭게 출시 예정이에요. 근데 부정마루의 단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죠. 왜냐하면 재질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최소 5,000에서 10,000 정도 차이 납니다. 아, 이게 포스코에서 나온 건가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스틸리온 제품이고요. 네. 여기 그 만든 가구는 네. 이스케아 산업이라는 금속 주방 가구로 만드는 아~ 업체가 있어요. 아~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전시를 아~ 진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문은 뭐예요, 이것도? 아, 이것도 다 강판이에요. 강판이요? 그러니까 이런 철판 위에다가 도장을 해서 네, 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문이 나무 무늬를 좀 구현을 한 거고요. 아~ 지금 보시는 저런 석재 네. 느낌 같은 경우에도 다 강판으로 아, 강판. 네, MDF가 아니라 다 강판이라는 네네, 거죠? 분위기 좀 달라. 네, 내구성도 좋고, 조금 더 유지보수 기간도 오래 가고, 닦는 것도 이런 것도 되게 조금 더 수월하다.
디자인 중에 네네. 보여져 보고 약간 제작을 하셨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네. 스테인리스 위에다가 그냥 놓은 게 아니라 글라인드 처리를 한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스크래치성에 조금 더 봤을 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더 나거든요. 상판만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상판만 따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딱 리스케어 그 주방 가구 만드는 업체 무장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연락하시면 상담이나 이런 거나 뭐 제작과 아~ 관련해서 뭐 일정 같은 것도 다. 이게 못 없이. 못이 없이 그냥 끼워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건가요? 근데 표면은 못자국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 표면에? 네. 이게 데크예요. 외부에 쓰시는 바닥 데크. 그럼 얘 오일스텐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오일스텐 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5년 된 아. 거예요. 근데 색깔만 바를 때 지금 보시면 썩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네, 거 없잖아요. 네, 네. 이 정도는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것도 예쁘다. 이런 것도 바닥 깔면 이쁘겠다. 오, 개수대 넓어, 넓어. 개수대 넓어서 좋다. 나무야. 야채 같은 거 올려놓고.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입어서 좋다. 이게 왜 이거 사먹어? 그러니까 뭐 씻어놓고 뭐 야채 같은 거 씻어도 좋고 이거 좋다. 바닥에 이런 거. 아 근데 기스 안 나니까. 57만 6천 원. 볼이 18만 9천 원. 오 왜 이렇게 싸 얘? 왜 18만 9천 왜 이렇게 싸 얘? 18만 원에 싼 거야? 얘는 얼마야? 그렇지. 얘가 좀 나가지. 오, 이쁘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비싸 보이지 않니? 오, 이것도 좋다. 116만원. 역시 눈이 500원. 와, 이것도, 이거 달리는 것도 좋다. 오.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HPL이라는 소재고요. 네. HPL 소재가 0.7mm부터 한 30mm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한데 네. 보통은 이 정도 두께면 테이블 상판이나 벽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뭐 바닥이나 벽에 이렇게 기존의 타일이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덮방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에 강한가요? 아, 완전 방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네. 네, 그냥 물에 넣어놓고 원래 있으면 다 변형되거든요. 네네. 이건 그대로 유지돼요. 얘는 타일보다 가격대가 네. 타일이나 뭐 더 많이 비싼가요? 그게 약간 기준이 좀 애매한데 타일 이 금액대가 너무 많아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더 비싸다고 봐주시는 게 맞긴 맞아요. 타일보다는 약간 조금 더 비싼 네, 타일 같은 경우는 매지들이 쭉 네. 이렇게 줄눈이 나오잖아요. 네. 시공도 막 이렇게 간단하게 막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이거는 온장을 그냥 딱 바로 붙일 수가 있어서 큰 사이즈? 네, 큰 사이즈로 3600까지 나와요. 아~ 네. 여기서 싱크대도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싱크대도 제작하고 일반 가구도 제작하고 있어요. 저 벽에 붙어 있는 게 지금 이 벽에 붙어 있는 거는 지금 이 HPL 중에서 저건 메탈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다 욕실에도 들어가고 욕실에 뭐 들어가고 상관없어요. 들어가요? 욕실에 하면 저런 느낌 정도로 많이들 하시고 바닥도 지금 얘가 깔린 거네. 되게 광폭이네요. 네. 되게 광. 아, 그러니까 1200에 2400 아예 그냥 한 장으로 붙인 그냥 거.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3600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네. 전시라 이렇게 이음매들이 네. 막 생겼는데 네. 이음매가 원래는 이렇게만 다 있겠죠 보통. 한 장을 지금 몇 장 안 붙여도 되는 거네요 그냥? 네 맞아요.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네요? 네. 이걸로 마루 바닥재도 쓰나요? 네. 마루는 합판에 0.7mm 돼 있는 거 쓰는 게 맞는 금액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스텐으로 나와 있는 건 스크래치가 잘 나다 보니까 그걸 네. 좀 개선해 놓은 제품이라고 봐주시고요. 얘는 좀 스크래치가 덜 나는 거예요? 네네네. 얘도 이 업체가 같이. 네네네네. 이게 지금 제일 가장 얇은 두께인 거예요? 아니요. 두께는 저희가 더 얇게도 네, 할 수 있어요. 두껍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건 9mm 정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가구 의뢰라면 가구를 맞춰주고. 맞춰주죠. 제작 가능합니다. 제작 가능하고요. 네. 얘 방금 문 두드리는 거 봤어? 봤어. 문 두드린다. 제 엘리베이터 타러 가나 봐. 야, 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다. 얘는 테이블 아예 얼음 얼음 저기가 돼 있어. 오, 이 테이블 예쁘다. 1층이 9평이고요. 2층이 2평이어서 총 11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풀옵션으로 했을 경우에는 9,8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네네. 네, 저희는 원목 마루가 워낙 스크래치가 좀 약해서 얘네는 스크래치에 좀 어느 정도 강도가 있나요? 그냥 일반 나무의 스크래치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코팅을 하면서 이제 표면 강도를 조금 높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무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강도는. 이게 구정이나 동화보다는 그래 가격대가 뭐 같은 동급인 거예요? 아니면 동일 사양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싸요. 아, 좀 더 저렴하고. 네, 아무래도 저쪽은 네. 브랜드가 저희에 비해서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브랜드 네임이 좀 약간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사실 퀄리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제품은 저희가 훨씬 나고. 어떤 여기가 왜 더 낫다고 하시나요? 저희는 원목 마루만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고 네. 이제 구정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온돌마루, 강마루 비중이 많고 네. 이제 이 원목 쪽의 비중은 사실상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저희, 네. 저희 사무실은 뭐 양재동인데 네. 하람씨 물류창고로 오시면 네, 네. 다시 제품도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더 다양하게 있나요? 여기 있는 게 다? 더 다양하게. 아, 스위치 너무 예쁘다. 우와, 예쁘다. 아, 이렇게 전골을 세트인 거야? 예쁘다. 이걸로 하자, 스위치. 내 방 스위치는 이걸로 해줘. 네 방 스위치는 이걸로 해줘? 네. 문고리 너무 예쁘다. 이 문고리 너무 예쁘지 않니? 이것도 문 손잡이야? 이렇게 땡기는, 이렇게 밀고 땡기는 이런 건가 봐. 내 방이. 나 옛날에 내 방을 돗자리 깔고 잘 거야? 동물원이었으면 좋겠어. 그래, 너 옛날에 동물원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이 방이. 이게 내 침대였으면 좋겠다. 누워봐. 앉아봐. 다리 펴고 누워. 앉아봐. 가운데 앉아야지. 가운데 앉아서 다리를 펴야지. 이 파란색 너무 예쁘다, 지현아. 발판도 예뻐, 발판도. LP판이다. LP판 사줘. 우리 집에도 LP 그거가 있어. 없는 거.